영국의 세계적인 군사 문제 연구소인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이 터키식의 쿠데타 시도가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주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가 북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에서 당장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쿠데타가 전혀 예상되지 못한 일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쿠데타 역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에선 군사 쿠데타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대 이석수 소장은 김정은의 통제에 있는 북한군이 쿠데타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military could be actor in you know initiating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젊은 엘리트 층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입이 어느 때보다 빠른 젊은 엘리트 층을 공략하면 북한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Younger generations, really, I think the different generation. We don't want you to die. You can have a choice, and that is actually the really the way to touch it. 때문에 쿠데타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치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